겁이 나. 어, 들어왔어. 뭐가 이렇게 커? 잠만 잘 건데. 불편한 건 없는지 쭉 둘러봐. 좋네. 고생했다. 맞다. 내가 선물 보내놨는데. 아마 아주머니가 방에 뒀을 거야. 뭔데? 네가 보면 무지 행복하고 좋아할 거. 너 또 심심하구나. 하이. 화났어? 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침 첫 비행기로 가라. 싫어. 제인. 나 네 매니저야. 스케줄 없어도 네 은행 일이며 하다못해 속옷 사는 것까지 다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 할 일 없이 내 속옷이나 고르겠다고? 어차피 영국에서도 너 기다리는 거밖에 없는데 뭐. 화내? 정 싫으면 해고해. 그럼 이 집이 아니라 네 인생에서 깨끗이 빠져줄게. 너. 그때까지 난 저 방 쓴다. 굿나잇. 야. 독주를 줘. 제발 뭔가 할 때는 앞뒤 옆 좀 봐라. 어떻게 일생이 직진이냐 이 무식한 놈아. 야, 하던 얘기나 마저 해. 넌 인주 준영이가 아리랑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경합까지 벌이는 동안 구경만 했다. 준영이 선택이야. 왜? 계속 준영이, 준영이. 너, 나 만나고 한 번도 인주 얘기 먼저 꺼낸 적 없어. 내 생각이 맞니? 어. 내 동생 둘을 놓고 왔다 갔다? 나도 몰랐어. 지금은 벌 받는 중이고. 미친놈. 왜 안 자고? 너무 속상해 마세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다 말잖아요. 전 오빠 이해해요. 근데 받아들여야지 하다 갑자기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낼 테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녀석 말 듣지 않아. 그 아이가 왔어요. 지금 우리 앞에. 걱정 말래도. 네. 자, 진아야, 감자탕 얼마 걸리니? 5분이십니다. 오케이, 5분. 영업 시작 전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세계 조리사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 고맙습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본 셰프 개인을 떠나 우리 산하의 우수성과 한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영광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대전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니 적극 협조해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다는 얘기 없었잖아. 앉아. 경합 전까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리랑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음식 반출 전면 허용, 이미지 쇄신을 위한 유니폼 교체, 식재료 위탁업체 공개 입찰. 설마 이게 다는 아니지?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준영이를 아리랑에 보낸 건 흉내만 내라는 게 아니야. 지난 100년간 아리랑이 점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요? 가령 명장의 맛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바꿔놓는다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이미 시작했어. 금요일 과거 사제간의 경합. 그날 준영이가 도의를 꺾는다면 훨씬 입지가 좁아질 테고, 그럼 도의도 무조건 재고집만 세울 순 없겠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렴 내가 준영이한테 도의를 실력으로 이기라고 할까봐? 그럼... 염려 마. 이번 경합 무조건 준영이가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